더 못 참겠어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린 멍든 가슴에 또 못 받고 스튜디오 녹화 들어가기 전에 가고 네. 느낌 하나만 말씀해주시고 네.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오세요. 들어가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 네, 그 음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또 남은현 씨를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야! 노래 감상 중이에요. 아. 너만 괜찮다면 진착해볼까요?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가장 핫한 K-POP 스타를 마스터해라 아이돌 마스터! 마스터! 저 오늘 예. 저와 함께할 분은 말이죠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남자 네. 가을 남자 네. 명품 보컬리스트 명품까지는 아니고요 명품이에요 보세 네, 명품이죠 명품 보세 아니야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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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더 남은현입니다 아 그렇죠 명품입니다 명품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예 군더더기 없어 얼마 전에 1위 네 아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남은현 씨 축하합니다. 쇼 초이스 남현씨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한테는 오늘 약간 예. 가왕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올 때 약간 빛이 날 정도로. 후광이 있나요 저한테? 네? 저한테 후광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연예인분들의 후광이 있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역광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 후광이 들어요. 후광이. 후광이. 자 우현씨. 예. 옆에 계신 두 분 궁금하시죠? 아 누구세요? 네. 이 두 분은 말이죠. 우현 씨의 네. 팬이십니다. 팬! 중국에서 오셨어요. 해외 팬이에요. 두 분 다 이렇게 미인이셔가지고 네. 저는 연기자분들 섭외도 좋나? 진짜 연기자 두 분 해가지고 오늘 네. 같이 뭐 상황극 같은 거 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오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때요, 영희 씨? 네, 빛이 빛이 있네요. 아니, 빛이 내는 거지. 빛이 있네요. 잠깐만요. 네. 뭔가 냄새 나는데. 어떤 냄새요? 그 한국말 약간 잘 못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네. 몰카 느낌 살짝 나기도 하네.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고. 빛이 있네. 어디 연기자 쪽에서 보시나요? MTM. 아, 학원 쪽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우현 씨 노래 알아요, 혹시? 네, 신곡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한 소절만. 한때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만 괜찮다면 너만 괜찮다면 답가 한번 들려주세요 답가 한때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아, 야 가운데서 뻘쭘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너만
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117개국 팬분들도 우연 씨를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예. 아, 자, 117개국.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와. 117개국. 그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있죠. 됐다, 됐어. 됐죠? 이 정도 괜찮아요? 글로벌 스타 됐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공항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저한테. 왜요? 사진 보내주면서 나오고 있다고, 싱가포르. 그 얘기 듣고 싱가포르 갔어요. 됐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7개국 우리 전 세계 팬 여러분께 예. 우연 씨가 글로벌 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간간이 네, 외국어로 섞어가면서 예, 앨범 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앨범이 그 앨범인가요? 예, 바로 이 앨범. 제가 계세요. 약간 아. 명품처럼 제가. 아. 음악 좀 잠깐만. 네. 미스 코리아. 아, 이거 또 준비해야 돼, 되기도. 저 맨손을 만지면 또 지문이 묻어요. 그럼요! 지문이 묻어요. 이야. 이 앨범. 스님, 이거 맞으신가요? 이야, 한정판 맞네요. 맞습니까? 왜냐면 제 네. 사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자, 음악 아웃해 주고요. 자, 준비, 시작!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앨범은 이제 제 두 번째 이막을 알리는 세컨드 라이트라는 앨범명을 담고 있는 바로 저의 소중한 앨범입니다. 너만 괜찮다면이라는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7곡이 담겨있는 아주 꽉꽉 채워진 앨범입니다. 네, 제 외국어는 언제 나오나요? 네. Hi everyone.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예. 자,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니하오. 짜이첸. 일본, 일본, 일본 편이야, 이렇게. 콩카이노. 아, 시마이. 콩카이노. 아, 시마이. 아, 시마이. 네. 아니, 혼자 지금 솔로 활동 너무 잘 돼서 네. 인피니트 공연을 안 한 거 아니세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해야죠, 해야죠.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 할 거죠? 그럼요.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음악 나오면 바로 나오나요? 아, 바로 나오죠. 진짜요? 내 거죠, 바로 나오죠. 뭐 들어? 자, 인피니티의 월드 투어는 예. 네, 조금만 기다려! 야, 어우, 잘하시네요. 한결 같으세요. 그럼요. 그 비결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태생부터 인성이죠. 그냥 태생부터 인성이죠. 내 인성은 조인성이다. 그런데 우현 씨는 볼 때마다 한결같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뮤직뱅크 대기실 방문했을 때도 버선벌로 나와서 문을 열고 아 그럼요 네 반겨주시고 형님이시니까 야. 저 동생이었으면은 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형한테 몇시 자, 전 세계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현 씨. 예. 가야죠. 어디로? 세계로 가야죠. 세계로. 월드투어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 혹시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까운 나라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럽, 북미. 이렇게 돌고 오는 거죠. 전 세계를.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때 저 불러주세요. 아유. 진짜로요. 진짜? 네. 마일리지 있어요? 참 또라이예요. 참 또라이예요. 자,
우현 씨가 예. 2010년도 인피니트 데뷔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현 씨가 예. 애정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꾸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우현이의 애플. 자, 데뷔 이후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네. 내꺼 하자, 네가 날 알잖아. 랩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랩을 한다고요? 처진격 박힌 눈길 끝내 처진격 박힌 눈길 끝내 품에서 죽길 바래. 잘린 맘이 흘린 눈물 삼키는 건 마지막이 들린 너라도 감추는 나 감추는 나. 우와! 우와! 네. 그리고 저희 친형 결혼식 때 이걸 축가로 제가 불렀어요. 내꺼 하자! 아, 이거 축가가 돼요, 이게? 네. 이번에는 이 노래를 활동할 때 나의 비주얼은 정말 폭발적이었다. 저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때. 그때 당시에 또 젊었고 인기도 되게 많았고. 맞아요. 제가 그때 우현 씨를 봤는데 어깨가 이만했어요. 그때 어깨 이만해서 네. 갈 때 이루 다녔죠. 맞아요. 이루 공주를 보이고. 진짜로. 네. 이런데 문 나가기 힘들었어요. 이런데 문 나가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만해. 자, 다음은요. 활동 중 안무가 가장 어려웠던 노래. 어려웠던 어려웠다. 비키니. 예. 정갈춤이죠. 어, 이거, 이거. 일어나는 거. 예. 지금도 돼요? 어, 다 멤버들도 다 돼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안 맞아요. 올라오는 시간이 안 맞아요. 아, 지금 혹시 혼자야 돼요? 아, 혼자 되죠. 아, 돼요? 예. 됩니까? 아, 그럼. 근데 무리하면 안 돼. 네. 정말 무리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어, 자. 무리 안 하는 선에서 할게요. 아,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네. 아. 간다. 우와. 자. 요! 자. 요! 자, 이번에는요. 네. 순발력, 뭐 기억력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아이돌 역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치. 전 능력치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인 보컬도 맡고 있고 그래서 얼굴도 좀 귀엽지 않게 생겼고 저희가 또 옷도 귀엽게 잘 입고 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돌 역이 대가 우현 씨의 하트 장인 검증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구사할 수 있는 하트가 몇 가지 있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가 있었고,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기둘기와 함께. 우와! 기둘기와 함께. 우와! 야! 또 있어. 요거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있었죠. 이거 많이 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하트 만들어서 던지는 거. 아! 한번 던져주면 바꿔 한번 해봐요. 짜영 네. 양과 우리 영양. 계셨어요? 네. 계셨어요. 네. 하트를 주거니 갖고 있니? 뭐, 자, 하나, 둘, 셋. 너를 사랑해. 와. 그럼 여기서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예. 10초 안에 과연 몇 개의 하트를 날릴 수 있는지. 예. 자, 10초. 자, 같은 하트는 안 돼요. 자, 네. 준비 시작.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마주 보는 너에게 매일 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장이 검증됐고요. 혹시 우리 셀프 카메라 있나요? 이번에는 우리 팬 여러분에게 더 따끈따끈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일명 네. 남친 짤. 아. 짤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네. 저 혼자 대답하고 저 혼자 얘기해야 돼요? 준비 시작! 자, 아침에 일어난 그녀에게 굿모닝 인사를 자. 자기야, 잘 잤어? 자기야, 잘 잤어? 안 일어났으면 빨리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겨 먹고 그리고 일, 학교 혹은 운동 일, 학교 혹은 운동 다치지 말고 아빠 남자친구 말고 아빠인데 이거? 다치지 말고 알겠지?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속 시간을 늦었어요. 자 화 몹시다 했어요 여자친구가. 예. 자 스탠바이 큐! 아이고 어쩌지? 5분이나 늦어버렸네 내가. 미안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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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오늘 아이돌 마스터 처음 출연이신데?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뭔가 컨텐츠가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100회 특집, 200회 특집, 300회 특집까지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컴온. 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 네 안녕하세요 K로시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Your Love, 루체. 안녕하세요 루체입니다. 베이비. 예. 소원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요술램프 등장해 주세요. 이거 비비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한번 비벼 주세요. 네. 저 원, 투, 쓰리. 뽕징크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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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징크쩌. 이제 엽시다. 네. 네. 아, 너무 갔어요. 진이 나왔나요? 아, 네. 진이는 없고 현지가 하나. 이게 뭐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From 독일. Hallo Sini Idol. Ich heiße Minde und ich komme aus Deutschland. Am liebsten höre ich K-Food Musik. Aber eine Sache, die ich noch mehr mag, ist K-Food, koreanisches Essen. Ich kann den leckeren Geschmack von koreanischem Essen, den ich in Seoul gegessen habe, nicht mehr vergessen. Ich habe gehört, dass Sini Idol Wünsche erfüllt. Bitte deswegen schickt mir ein bisschen koreanisches Essen nach Deutschland. Und vergiss nicht Bulgogi. Danke Sini Idol. 오늘의 미션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음식에 관련된 힌트를 줄 거예요. 그걸 보고 한번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음식. 저기 있어요. 강북 사랑해요. 아유, 감사해요. 저기 힌트를 받았습니다. 예, 열어볼게요. 뭐죠 이게 수수깡인가요? 그 준비물로 좀 가져왔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강?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강 군인 네 군인 형 진드기 진드기 호랑이 진드기 호랑이 야 오늘 우리 집 못 가겠는데 자 그럼 저희 한번 미션 장소로 떠나볼까요? 그 전에 그걸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 돈이. 아,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걸고 게임 하나를 할 거예요. 이 게임을 성공하면 저희가 5만 원을 드릴게요. 하지만 예~ 좋아요. 게임은 알까기 게임이에요. 알까기. 오늘 약간 기린 컨셉이라서 좀 자신 있지? 자신 있습니다. 자, 엉덩이에. 자, 봐봐요, 너가, 네. 응? 너가 성공 못하면 나 알지? 내가 봤을 때 너 엉덩이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무슨 소리야. 아닌가? 엉덩이에요, 엉덩이. 봐봐요.
가자, 가자, 가자. 시작! 가자! 봐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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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첫 번째 미션이구나. 나 이미 다 젖었어. 세봐야죠. 네, 세봐야 되네요, 이런 거. 실수를 좀 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5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나 잠깐.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 우리 다 같이 점프해서 아, 그 많은 시장에서 한번 네, 그거 해야 되겠네. 저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자, 야외 촬영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갈까요? 아, 가죠. 아, 네, 출발하죠. 하나, 둘, 셋, 트다. 아, 여기. 저,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죠? 광장시장. 광장시장. 미션을 빨리 성공을 해서 네. 빨리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 미션을 하러 갑시다. 가자. PD 이거 한번 먹으면 안 되죠? 아니야, 우리가 지금 미션 성공을 해야지 먹을 수 있어. 아, 그렇죠. 제가 천국입니다. 음식 천국이에요. 자, 우리 여기 사람이 너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두 명씩 나눠서 네.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커리, 보컬 라인, 래퍼 라인. 예. 어. 그러네. 난 모르겠어.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강산들? 여기 한자 또 뭐가 써 있어요? 정. 정이고요. 정. 정이면 뭐야? 정? 그거를 한번 해봐요. 강정. 뭘 강정. 강정. 정답. 강정 정답. 아, 이건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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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옛날에 전래 동화에서 아, 떡! 떡 맞아요? 난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건 군인! 군인 대체 뭘까요? 찾아보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군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쭤볼 게 있는데 무슨 음식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시는데 잡살순대요. 아, 아 설마 군대 순대. 아 여기서 또 라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답. 이모님 최고. 이거 호랑이 하나랑요. 이거 군대. 네. 이거 주세요. 굉장히 꿀팁이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먹부림을 하니까 맛있어. 떡볶이 순대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하러 지금 떠나볼까요, 바우씨? 네, 고고. 고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강정이요. 강정 미션. 안녕. 만들었어요. 저기 있고요. 강정도 사랑해요. 아유, 강정. 그 중에 이 정일 수도 있는 거 이거 같아요. 이거 다 먹기 너무 아까운 강정이라. 아유, 강정은 사랑해. 하트 강정. 자, 이거죠. 이거. 알약. 알약. 약과, 약과. 약과. 전통 약과. 이모. 그, 혹시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약. 마약. 마약? 마약. 마약 김밥이요? 마약 김밥. 아. 정답. 정답. 이모. 이모. 아. 이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게 근데 너무 많이 찍었다. 이게 지금 고추냉이, 고추냉이인 걸 제가 몰랐어요. 왜 이름이 마약김밥이에요? 먹어도 중독된다고 자꾸 생각나서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서 마약김밥.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야, 옆에서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봤는데. 아 이만.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는 표정. 맛있게 먹는다며. 어, 먹어야지. 이모님이 주셨는데 그래. 아 이거 이쁘다. 먹고 싶어. 이모님.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수수깡, 이 수수깡이 네.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사탕수수, 여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사탕수수 주스. 땡. 에? 땡. 이모님. 아, 이거는 그거잖아, 그거 음식이요. 이거 그 있잖아, 아니,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수수 볶음이. 네. 수수 볶음이. 하나, 둘, 셋. 수수 볶음이. 정답. 예! 바로 먹어봐야지. 만짜. 만짜. 만. 만? 만. 이게 만을 그냥 만으로 시작하는 만두를 그냥 해볼까요? 만두. 간다. 만두야 만두. 저는 솔직히 이거 받았을 때부터 아이고 이게 뭔지 네 설명하시죠 가오 씨. 벌레 이름이 빈대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빈대떡. 문제는 저희가 흥정을 너무 하겠는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저 고건 씨, 영웅 씨, 네. 저희 혹시 돈이 남으셨나요? 1,000원 남았는데. 1,000원 남으셨나요? 편지했는데요. 11,000원 남은 거 다 썼어요. 저희 미션이 하나가 남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다 썼거든 저기서? 아 잠깐. 뭐? 아, 본인이 없게 돼요 예산이? 19,000원 남았습니다. 아... 많이 남았죠, 피디님? 네. 주세요. 네. 아니죠. 이모님, 네. 저희가 빈대떡을 사야 되는데 돈을 사야 되는 돈이 지금 남은 돈이 지금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애기를 떨어져야 네. 내가 1,000원만 받고 있잖아, 줄 수가 있잖아. 아... 제발.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재보내실 의향이 있으세요? 빈대떡 저는 두 장 드려야지. 네. 감사합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퉁퉁퉁 나 누던 세월 또 찾고 영화 떠나 살아 You're different, different 오늘 뭔가 좀 달라, 달라 빈대떡 미션 성공! 성공! 미션은 다 성공했나요? 네.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음식이 더 있어요. 불고기를 숙사를 해야 돼요. 네. 국회의 대표 음식이. 근데 그거는 우리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 네. 우와. 오.
줄였어. 불고기, 불고기부터 사시죠.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큰일 났다, 진짜. 우리 나 오늘 요리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요리 큰일 났다, 진짜. 저희 가야 되는데 여긴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요? 네. 들어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로. 요리학원에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저희를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멋진 분들하고 오늘 또 즐거운 요리 시간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는 한 열심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얼굴을 봐가지고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양배추 써는 거를 한번 대결을 해보시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닭 철판구이에 들어가는 양배추로 되고 있는데요. 이걸 구워야 돼요. 오늘의 컨셉은 곱게 썰자니까 두께 조절하세요. 먹을까요? 네. 시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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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만 대주세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결과만 갖고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서 계신데 1등과 4등이 같이 서 계신데요. 네. 조 1등. 됐다. 네. 바로인데 옆에. 발살 때리는 거 아니죠?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사적인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티가 여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넣으신 거 확인했어요? 이것도 안 넣었어요. 아, 네. 그거 4큰술.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넣고 네, 프라이팬에 우리를 맛있게 지금 불고기를 끝내셨는데요.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린다. 와, 진짜 떨린다. 이야, 이건 나는 진짜로. 진짜 제발. 준비되었으면 발표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게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게 1등이시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네. 저 전가요? 네. 미안해요. 네. 모양만큼 회사했던 걸로. 그러니까 팬한테 보내실 거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최선. 내가 좀 눈치가 빠르잖아. 근데 믿기가 싫었었나 봐. 다른 남자가 네 옆에. 네, 여러분. 저희 루틴트가 오늘 모든 미션을 완성했는데요. 예. 기분이. 제가 해보지 못한 모든 경험들을 이런 좋은 방송에서 저희가, 저희 루틴트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연락 루틴트 감사합니다. 루틴트였습니다. 고마워요. 네, 케이로 씨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부터 시청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저의 새 앨범 세컨드 라이트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너만 괜찮다면, 2번 끄덕끄덕, 3번 사랑해. 정답을 맞춘 분께는 제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